좋은 차와 인생을 함께하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좋은 차는 일상의 순간들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차가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차일 거라 확신합니다. 4세대 카니발의 매력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상품 운영팀 김대환 책임입니다. 카니발의 매력 첫 번째,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앞에 발표에서 들으신 대로 신형 카니발은 한층 더 여유로운 공간을 갖춘 차로 진화했습니다. 무려 98mm가 늘어난 실내 공간은 여러분께 최상의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2열은 카니발에 타신 분들이 가장 여유로운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7인승을 선택하시면 럭셔리한 디자인의 넓은 헤드레스트와 레그 서포트까지 갖춰 최상의 안락감을 선사하는 2열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열선 통풍 기능을 추가해 한층 쾌적해졌을 뿐만 아니라 한 번의 버튼 조작으로 가장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원터치 릴렉션 모드까지 적용해 여러분들께 퍼스트 클래스 이상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다재다능한 공간 활용을 자랑하는 9인승 모델도 7인승만큼이나 편안합니다. 2열의 열선 통풍 기능과 함께 편안한 파워 리클라이닝이 추가됐고요. 심지어 운전석에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시트백 기울기를 조작할 수도 있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의 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3열 역시 여유로운 공간을 갖췄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380mm를 움직일 수 있어 여러분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카니발은 편안한 시트와 넓은 공간을 모두 갖춘 차입니다.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이 콘솔은 이렇게 서랍을 당기면 작은 테이블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5.4리터나 되는 넓은 수납 공간까지 갖췄습니다. 여기에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께 유용한 쿠션 팁업 슬라이딩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4열 시트를 접어서 아래로 넣은 후 이렇게 스트랩을 당겨주시면 쿠션이 접히고 3열 시트를 앞으로 바짝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유모차가 그대로 실릴 정도로 넓은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웬만한 대형 SUV에서도 이런 공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편안함과 여유로운 공간을 모두 갖춘 카니발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카니발의 두 번째 매력은 배려와 안전, 휴먼 터치를 담은 기술입니다. 신형 카니발에는 완전히 새로운 차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었는데요. 저상화 설계를 통해 카니발을 타시는 남녀노소, 다양한 고객님들을 두루 배려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1열은 물론이고 2열 스텝고의 경우 기존 대비 28mm 낮아져 키가 작은 아이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타고 내리기 편해졌고 3열 방향에는 승차 보조 핸들을 달아서 편안한 탑승을 돕는 작은 센스도 놓치지 않았죠. 4세대 카니발은 안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카니발의 사방을 둘러싼 레이더와 센서, 카메라가 내가 못 보는 주변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판단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우리 가족을 보호해줍니다. 카니발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교통흐름에 맞춰 차간 거리와 속도를 조절하고 차로 유지를 보조해서 안전한 운전을 도와줍니다. 여기에 차선 변경 중 예상치 못한 후측방 차와의 충돌 위험 상황에서는 운전자보다 한 박자 빨리 차량을 제어합니다. 이렇게 한층 정교해진 FCA는 교차로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 제동을 도와주어 충돌 위험성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카니발은 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안전합니다. 우리 아이가 내리려는 순간, 뒤에서 차가 달려오는 아찔한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카니발은 도어가 열리지 않도록 제어해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해 줍니다. 문을 열고 내릴 때도 승하차 스팟 램프가 어두운 바닥을 환하게 밝혀주어 안전하게 내리실 수 있습니다. 다른 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섬세한 배려, 오직 카니발에서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아빠들은 주말이도 바쁩니다. 장바구니부터 유모차까지 손이 두 개라도 모자란 여러분들을 위해 카니발의 스마트한 기술들을 적용했습니다. 스마트키를 갖고 문 앞에 서면 슬라이딩 도어가 알아서 열릴 뿐만 아니라 짐을 꺼낸 뒤 차에서 멀어지면 테일게이트도 알아서 닫아줍니다. 만약 두 개를 동시에 열어야 한다면요? 이렇게 스마트키 버튼 한 번이면 아이들에게 문도 열어주고 짐도 실을 수 있죠. 카니발의 편리한 음성인식 차량 제어는 이제 운전자뿐만 아니라 후석 탑승자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걸 말해보세요. 시트의 열선, 통풍 기능부터 공조, 창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말 한마디로 쉽고 편리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통의 열쇠. 이 스마트폰 덕분에 많은 것들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카니발에서도 이런 소통의 편리함을 누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학원에 딸을 태우러 갈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운전하랴, 딸아이 찾으랴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카니발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아이에게 제 차가 어디 있는지 보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에 띄워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카니발 두 대로 여행을 한다면 상대방 차에 내 차의 현재 위치를 띄워줄 수도 있죠. 차와 사람, 더 나아가 차와 차가 연결되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일상을 바꿔줍니다. 이 세상에 넓고 편한 차는 많습니다. 하지만 카니발에는 이런 차들이 갖추지 못한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을 책임지는 든든함과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디테일이 있으며 서로 다른 우리를 연결해주는 스마트함을 담았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프리미엄 유틸리티에 대한 저희들의 대답, 신형 카니발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